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현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의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람 중심 경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였습니다.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